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빠킹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드배틀 6도 나루토 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캐릭터죠.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의 3판 2선승제 풀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은 둘 다 사기 캐릭이죠. 둘 다 모드 CPU 토너먼트에 나올 수 없고요. 심지어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수리건 콤보 하나만으로 그 CPU 토너먼트를 점령하고 지배한 뒤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서 안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자, 하지만 나루토 밀리지 않아요. 새로운 강자는 나루토인가요? 야, 평타 계속해서 때려주고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가 이렇게 밀리는 건 처음인데요. 와, 야, 이거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나루토. 야, 스틱 어택을 쓰지 않아도 이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토비 여기서, 그렇죠,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의 인술 한 방이면은 체력 굉장히 많이 깠고, 자, 원거리에서 잡기 깔았는데 들어갔습니다, 나루토. 자, 여기서 이제 수리검 쏠 거예요. 네, 수리검 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의 턴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나루토가 유리한 상황. 하지만 스틱 어택! 아, 토비도 이걸 벗어날 수 없나요? 아,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조차 피할 수 없는 그의 강력한 기술. 오늘도 소닉이 굴러갑니다. 아, 토비도 굴러가고요. 끝날 것 같은데요. 화초 뒤에 쓰고. 자, 여기서 원거리 수리검.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의 강점은 원거리 수리검 콤보기 때문에. 자, 평타에서. 자, 무빙 수리검. 네. 자,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라면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빙 수리검 데미지 엄청납니다. 수룡탄. 자, 여기서 공중평타로. 야, 사기 대 사기의 대결인데, 설마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를 능가할 만큼의 사기 캐릭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나루토가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를 꺾어낼 것 같거든요, 지금. 오우, 네, 다행히 스틱 어택이 구석에서 맞았기 때문에. 달려가는데 스틱 어택이 방향을 틀어서. 자, 하지만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의 선택은 수리건 콤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 방이면 스틱 어택을 커버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스틱 어택. 자, 옆으로 가면 큰일 나요, 토비. 그렇죠, 앵글 잘 바꿨죠. 여기서 이제 수리검 때리면 이깁니다. 자, 대시하고 차크라 대시, 백 대시. 아, 여기서 분신. 오이 분신. 와, 나루토, 도대체 이 캐릭터 지긴 하는 겁니까? 와, 평타 콤보 이어주고. 아니, AI가 좋은데 기술까지 사기니까 이건 뭐 답이 없거든요, 정말. 뒤로 빠져주는 나루토. 자, 이동속도 하락 규정을 먹여봤지만 조금 무의미합니다. 네. 자, 여기서 토비의 평타 들어가면서, 자, 그래도, 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자존심은 세워주네요. 1대1까지 가져가면서. 자, 최종전 시작합니다. 자, 평타 들어가는 나루토 묵직하죠. 자, 뒤로 빠지는 나루토. 네, 차크라데시. 와, 차크라데시 후딜를 코코볼을 때려주면서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해줬고, 공중전 마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수리검 이후에 수리검 콤보,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 살아있네요. 하지만, 아, 세대교차예요, 세대교차. 너의 수리검은 9세대의 유물이다. 아, 이게 바로 신세대의 스틱어택. 나루토의 무한 스틱어택 이자나미 마무리되면서 1대0으로 나루토가 가져갑니다. 야, 정말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가 이렇게 불쌍한 적은 또 처음이네요. 자, 두 번째 경기 맵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뻥 뚫린 전장 맵에서 시작합니다. 자, 잡기 깔아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무빙 수리검. 무빙 수리검 데미지가 수룡탄이라서 굉장히 강한데, 나루토가 차크라 대시로 뚫었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대시로 접근을 하면서 피해줬죠. 자, 시작부터 나오네요, 그의 비매너 기술.
아, 이거. 예. 자, 그나마 지금 체력이 많기 때문에. 아니. 오! 파이법을 찾아냈습니다.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 그렇죠. 저게 파이법이거든요. 이제 스티거택이 들어가는, 아, 네. 네, 설명도 못하겠다, 야. 스티거택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바꿔치기를 써서 공중에서 수리검을 날리면은 공중까지는 잡을 수 없는 스티거택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파이를 하면 되는데, 아, 여기서 엘마토비의 수리검 콤보가 적중하면서 순식간에, 아, 도찐개 찐이네요. 둘 다 너무 셉니다. 자, 무빙 수리검 피해주는 나루토. 무빙 수리검은 전혀 걸리지, 아니, 아니. 와, 인술 한 방에 또 토비가 체력 한 줄 가까이 달아버리면서 1라운드. 네, 시작한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가져가는 나루토고요. 자, 2대0으로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를 꺾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 나루토 너무 강합니다. 지금 평타도 강하고 오이 맞지 않았지만 토비. 아, 진짜 도망가기 바빠요. 무빙 수리검한테 맞춰주긴 했습니다. 자, 비켄슬 뒤로 빠지는데 오이. 아, 다행히 들어가지 않았고. 자, 이건 토비가 힘을 내지 않으면은 2대0으로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다는 그 토비가, 아, 끝장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수리검. 네, 잡기 깔아두는 거죠. 못 오죠 이러면. 잡기 또 깔고요. 나루토 맞추면 공중 평타 들어가고. 야, AI도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서 우이 이거 피해주긴 했는데 바꿔치기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스티거택 나오잖아요. 꼼짝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꼼짝할 틈도 없이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공중평타 미소나서 드래곤 스티거택 콤보까지. 아, 이 캐릭터는 정말 그냥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야, 대박이네요. 설마 저는, 그러니까 2대0까지는 어떻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강하니까, 나토가 어떻게 하면은,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를 2대0으로 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예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야, 그 전설의 엘레멘탈 마스터 토비가 손쉽게 꺾이면서, 나루토가 가장 강한 모드라고, 현재로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루토 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